대한민국 청소년 트로트 가야지 서울 경기 강원 인천편 이제 수상 결과만 남았습니다. 네, 오늘 용기 있는 도전을 한 일곱 팀의 참가자들이 지금 무대 위에 올라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시는 게 어떨까요? 자, 오늘 시상은 동상, 은상, 금상 그리고 영예의 대상 순으로 진행이 되겠고요.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함께 상금이 수여되겠습니다. 자, 그럼 동상부터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상 시상에는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안종남 안상지회장께서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경기도 일꾼이에요. 동상 참가번호 6번 초원을 부른 구수경씨 축하합니다. 네, 계속해서 은상입니다. 네, 은상 시상은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박종섭 화성지회장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준비하시느라도 예 많이 쓰셨어요. 은상 참가번호 2번 첫사랑을 부른 이윤희씨 축하합니다. 와, 응원 무대가 많이 오셨어요. 상장과 함께 상금 그리고 꽃다발까지 전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금상입니다. 네, 금상 시상은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공성철 평택 지회장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예민하지, 금상 참가번호 7번 사랑하를 부른 황인정 축하합니다. 여러분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역시 상장과 함께 상금 그리고 예쁜 꽃다발까지 전달이 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제 마지막 대상 누구에게 영광이 돌아갈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떨리는 가슴을 안고 저희도 자리를 좀 이동해서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상이 하나 남았고요. 상을 오늘 못 받는 분은 세 팀이 되나요? 아, 뭐 어떡합니까? 저 상이라는 건 또 받는 사람이 있고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만 큰 무대에서 노래를 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큰 상을 받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좋은 경험이 되었으리라 생각을 하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상 시상을 해주실 분은 우리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경기도지회장이신 천진철님께서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청소년 트로트가 이제 서울 인천 경기 강원편 영예의 대상입니다. 보여달라고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안 볼래요. 자, 참가번호 안 보세요. 아, 이분. 1번 사랑도 모르면서 박지혜 축하합니다. 네, 천진철 우리 경기 도지회장께서 상장과 상금 그리고 꽃다발까지 모두 전달해 주셨습니다. 네. 아,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대상을 하셨나요? 아니요. 너무 기뻐서 말이 안 나오네요. 감사합니다. 네. 상금도 있어요. 이 상금은 어디 있으시겠어요? 오늘 너무 고생하신 저희 엄마와 저희 가족들을 위해 쓰고 싶습니다. 가족분들 어디 오셨어요? 네, 저기 계시는 거죠. 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대상, 금상, 은상 세 분은 네. 얼마 후면은 그쵸. 네, 얼마 후면은 다섯 개 권역 입상자들과 함께 이제 퍼레이드를 벌이게 돼 있죠. 맞습니다. 네. 자신이 평상시에 좋아하고 존경하던 그 프로 가수분들과 함께 한 무대에서는 영광의 시간이 또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네 잠시 후에 앵콜송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경기도 화성에서 보내드린 대한민국 청소년 트로트가 이제 서울, 인천, 경기, 강원 편 이제 또 인사를 드려야 할 그런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대상 수상자의 앵콜송을 전해드리면서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